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외식업 역사상 가장 성공한 마케팅 키워드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전국 5대 짬뽕인데요. 10여 년 전 전국 5대 짬뽕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녹두장군님과 중식의 진심인 미로식당 사장님을 모시고 이틀 동안 전국의 5대 짬뽕을 다녀왔습니다. 평택의 영빈루, 강릉의 교동반점, 대구의 진흥반점, 군산의 복성루, 공주의 동해원 이렇게 다섯 개의 식당 중에 먼저 영빈루와 교동반점, 진흥반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식업 마케팅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워딩 전국 5대 짬뽕이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5대 짬뽕의 창시자인 녹두장군님과 중식의 일가견이 있으신 미로 셰프님을 모시고 제가 전국 5대 짬뽕을 이틀 동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제가 이제 제일 자주 다녔던 평택 송탄의 영빈루를 먼저 찾았습니다. 전국 5대 짬뽕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제 전국 화장 중식당들 하도 막 다니고 하니까 오늘 내가 물어봤어. 나는 그 당시에 이제 건설 쪽이라면서 너무 출장 많이 다니니까 짬뽕 맛있는데 전국에 좀 추천 좀 해달라 그랬더니 뭐 유명한데 이렇게 골라보시면서 군산의 복성루, 대구의 진흥반점, 공주의 동해원, 강릉의 교동짬뽕 하면서 딱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 충청도 하나, 강원도 하나 전국 5대 짬뽕이네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기존에 유명했던 지역별 짬뽕들이 있었고 저는 그거를 이제 5대 짬뽕이라는 워딩을 붙인 거지. 그치 사실 이미 다 유명했던 그러니까 말이고 거기보다 맛있는 데 많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장 맛있는 기준의 다섯 개가 아니었고 당시에 그치, 지역별로 그치. 가장 유명한 데를 나한테 추천을 해준 거다. 사실 그때 본인도 다 안 가봤었어. 여기 송탄 영빈루는 그전에도 왔었고 당시 2500원 하던 시절에 여기가 공군부대에 있으니까 공군에 있던 후배가 데려와가지고 먹었을 때 와 너무 맛있고 서울에서 먹던 짬뽕 이랑 좀 다르고 난 여기밖에 안 와봤었지. 공주 동해원 약간 여기랑 또 비슷한 맥락도 있고 진흥반점은 또 완전 또 다르면서 또 독특함이 있고 이 세 개는 나는 좀 마음에 들었고 복성루는 뭔가 되게 푸짐하고 화려하게 나오는데 뭔가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교동짬뽕이 난 사실 제일 별로였어.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5대 짬뽕이라는 워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교동짬뽕. 곳곳에 전국 5대 짬뽕이라고 보이는 그게 교동짬뽕. 사실 이 중에 맛없는 데는 없어. 솔직히 맛없는 데는 없는데 그 정도의 그게 있냐라고 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홍대 쪽에 있던 초마라는 가게 셋째 아들인가 하셨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송탄 영빈루가 홍대에 또 오픈을 첫째 아들이 그래서 초마는 신세계 쪽에 다 들어가 있고 송탄 영빈루는 롯데에 다 들어가 있고 아무튼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1970년부터 해서 짬뽕은 이제 7,000원. 사실 서울에 비하면 뭐 비싼 가격은 아니지. 근데 여기 탕수육을 내가 먹어봤나? 기억이 잘 안 나. 맛있어 보이는데? 잘 튀긴 것 같았다. 되게 맛있어 보이네. 고기 실하고 네. 소스도 굉장히 투명하고. 누가 봐도 여기는 찍먹? 어우 소리가 바삭바삭 거리네. 그러니까 바삭한 그게 그대로 나오네. 혹시나다. 송탄 영빈루의 짜장입니다. 짜장은 사실 뭐 특별한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 간짜장이 아닌데도 꽤 뻑뻑한 편이네. 이 정도면 미로 사장님이 듣고 있으니까 뭔가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 좀. 저는 한쪽 방향으로만. 아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그릇이 깨끗하십니다. 아 야, 근데 윤기 있고 맛있어 보인다. 그렇죠. 고소할 것 같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끊어지네. 짜장면부터. 일반적으로 먹는 짜장보다 확실히 덜 달고 구수한 맛이 있다. 이게 영빈루의 짬뽕입니다. 이게 돼지고기하고 오징어, 야채가 잘게 썰어가지고 듬뿍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나온 약간의 구수한 맛이 그 특징입니다. 약간 기름기가 있는 편이고 면은 두껍고 막 이러면 안 좋아하는데 얇고 청가루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의 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오징어하고 이 돼지고기 구수한 향이 그대로 올라오네. 어우 푹 땡기네. 사실 서울의 영빈루는 난 잘 모르겠는데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되고 여기는 어쨌든 내 기억 속에 짬뽕 맛이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 난 옛날에는 막 야채가 되게 수북하게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 야채 많이 하면 막 더 쌓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내 있네 옛날에. 아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네.
뭔가 야채의 시원한 맛 그대로 있고, 최근에 이렇게 막 짬뽕을 찾아서 먹어보고 한 적은 없는데 서울에서 먹었던 어디 짬뽕보다도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맵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다. 네. 짜장면은 어떠세요? 근데 짬뽕 맛집이라고 해서 사실 맞지만 짜장면 맛집이라고 해도 통색이 없을 정도로 달지 않은 게 짜장면 옛날 짜장. 맞아. 근데 면이 왜 이렇게 많다는 느낌이 드지? 많지 않을 것 같았는데 계속 나오고 되게 많아 면이. 짬뽕집 가면은 약간 부담스러워서 국물 잘 안 먹어. 여기 국물이 진짜 시원한 것 같아. 자극적이지 않은 구수하고 뭔가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염도까지는 안 되면서 모르겠는데 좀 덜 짜고 덜 자극적이고 시원하고. 이것도 이제 옛날 스타일 짬뽕이라고 해야 되나?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 어르신?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라 오늘 연대가 강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동반점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2009년에 왔네. 제가 2009년에 방문한 이후로 이게 지금 한 12년 만에 교동반점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방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5대 짬뽕 중에선 제일 안 좋아하는, 너무 흥청해하고 맵고 자극적이기만 하고 잘 볶아서내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사실 사람이 그 뒤로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그때도 많았지만 더 좋아졌기는 되게 힘든. 아 근데 지금 여기가 일요일 오후 2시 반인데 뭐 잘 되긴 잘 된다. 거의 모든 좌석이 남녀 커플이고 남자 셋은 우리밖에 없어. 메뉴가 짬뽕하고 짬뽕밥밖에 없는데 군만두는 있었는데 오늘 군만두 주문이 안 된다고 하네요. 후기에 군만두를 찾아보질 못하겠다고. 군만두 되게 시킬만 하잖아.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보기에 안 된다고 봐야지. 아 그래도 김치도 있고 양파도 있고 단무지도 있고 좋습니다. 10분 기다린 것 같지? 우리 앞에서 지금 한동안 음식이 안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짬뽕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만드는 양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딱 끊긴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짬뽕이 나왔는데 한눈에 봐도 상당히 진한 걸쭉한 거네요. 바지락, 홍합이 다 까서 올라가 있고 고추가, 아우 여기 지금 고추 향이 지배를 하네. 아까가 진짜 시원하고 맑고 이런 맛이었다면 얘가 진하고 되게 자극적이고. 생강 되게 맛있어요. 생강? 아 이거 생강 맛이구나. 아까가 되게 이제 라이트하다고 그런 느낌에 여긴 되게 지금 묵직하고 진한 느낌이 기운 자체가 다른 것 같아. 면이 찰기가 거의 없고 약간 칼국수 비슷하다? 중국집 면하고는 일반적으로 좀 다르네.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 장칼국수집하고 같은 면을 쓰나? 너무 칼국수스럽지 않아? 이거 약간 그 밀가루만 약간 풀려있고 뜨끔만 남는? 면 자체의 국물은 진짜 잘 배어있다. 이게 짜고 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잘 배어있는 느낌. 첨가제 거의 안 들어간 거 같아. 그러니까 첨가제 없는 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야채가 되게 없어. 야채 볶고 뭐 그런 욕구가 아닌 것 같아. 국수 베이스는 어떻게 추정하시나요? 돼지? 돼지? 돼지고기 하나도 없는데? 이게 돼지 뽑은 거 있고. 아 있네? 용사골 육수 뽑아가지고 하는 면에 점도진한 국물이니까 해물 육수나 야채 육수 이런 느낌은 아니네 확실히. 네. 국물이 맵고 진해가지고 밥 말아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냥 한번 말아보지 뭐. 공깃밥 말아먹으면 이게 딱 국물 자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밥을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확실히 밥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네. 예전 왔을 때 좀 실망을 해서 그런지 나도 예전보다 훨씬 괜찮은데. 나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짬뽕이냐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뭐 이 동네에서는 유명할 거라. 이유가 있다. 통합 진짜 많이 들어있다. 까서 이 정도면. 네. 잘 먹었다. 생각보다는 되게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날때 그래도 예전 그거 같진 않다. 예전엔 진짜 9시 오면 이미 줄 다 서 있고 그것도 거의 없었잖아요. 여기를 내가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확장을 했고 나서 여기 짜장면은 내가 먹기 인상적으로 먹어줬는데 볶음밥은 옛날부터 맛있었던 것 같아. 대구의 진흥반점은 한편으로 보면 육개장 비슷한 느낌의 약간 걸쭉하고 그런 전혀 색다른 또 짬뽕. 여기만의 좀 개성이 있어서 예전에 대구에 출장 다닐 때 해장하러 진짜 많이 왔어요. 여기 동을 보면 밥 말아먹기 좋아. 그러니까 여기 밥 시킬 때 무조건 시켜야지요. 여기 배우신 분들이네. 짬뽕 두 개 볶음밥 하나 둘이 와서 시키고. 냄새 나오는 것도 좀 특이하네. 나 어렸을 때는 이 양파 왜 나오는지 몰랐거든? 나이 들어보니까 자꾸 양파 춘장 찍어 먹고 있다.
기다리면서 찍어 먹으면 또 좋아. 자, 이게 이제 지능반점 짬뽕입니다. 숙주가 좀 많이 들어갔고 딱 봐도 걸쭉한 국물이야. 오징어, 홍합 이런데 고춧가루에 찌든 듯한 확 배어있는 막 그런 느낌 있잖아. 이게 생거, 날거 이런 게 아니고 볶아서 나오긴 하지만 끓여가지고 뭐가 이렇게 맛이 다 배어있는 느낌? 그래서 육개장 느낌이 더 나는 거야. 5대 짬뽕 중에 어디가 낫다 못하다 별로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지능 반점이 가장 처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옛날보다 불맛이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 아, 난 이렇게 홍합 까서 들어오는 거 너무 좋아. 나 그 홍합 다 땡겼는데 너무 싫어. 지금 보면 다 특징 면들이 되게 얌전해. 첨가제 많지 않아. 면 요리 먹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면만 먹어도 이 맛이 들어가 있느냐 그건데 그거에는 딱 여기가 제일 맛이 잘 배워. 그거 맛있었거든요. 짬뽕 고춧가루 맛이 팍 나. 매워 보이는데 노동 짬뽕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맵지 않아. 포크림 느낌이 있잖아. 배추 이런 건 차라리 먹고 짬뽕 먹으러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진한 색의 옷을 입고 와라. 우리 어릴 때 먹던 옛날에 그 볶음밥. 사실 이런 볶음밥 중국 가면 없다? 느낌 완전 다르지. 걔네는 이게 그냥 쌀도 다르지만 고슬고슬하게 라이트하게 볶아내. 밥 자체에 간도 잘 배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좋아해. 야, 이게 생각보다 근데 간간하진 않다. 공깃밥이 나왔는데 대접에 한 두 공깃쯤 되겠다 야. 공깃밥으로는 두 개 딱. 지능반점에는 밥을 말아야 이게 룰입니다.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밥을 말 때는 면을 다 먹고 말면 안 돼. 밥과 면이 같이 씹히는 그 묘한 진짜 짬뽕스러운 느낌이 있잖아. 가끔 가면 짬뽕밥에 볶음밥을 넣어주는 데 있잖아. 여기는 좀 그거 안 어울릴 것 같아. 이 국물에. 무대 짬뽕을 좋아할 때 지역별 안배도 있었지만 영업시간이 저녁 짬뽕을 안 하는 데잖아요. 다 영업을 빼본다. 점심 장사만 하면 좀 일찍 있어 보이는 그런. 맞아. 아우라. 아우, 잘 먹었다. 이제 군산으로 가나요? 네. 좋지. 오대짬뽕이라는 단어가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짬뽕집을 꼽았다기보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가장 유명한 곳을 재미로 골라본 건데요. 이 단어가 인기를 끌게 되고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짬뽕에 진심이고 또 누가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고 이용한 게 아니라 짬뽕을 좋아하는 블로거가 순수한 마음으로 꼽았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